그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요런 색감입니다. 요런 색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쿠션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브러쉬들. 제가 잘 쓰는 브러쉬들. 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 1년 반 동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던 영상이에요. 뭐 딱히 찍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촬영하기 전에 화장대랑 작업방을 조금 정리를 하느라고 그냥 겸사겸사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별, 제 세컨 채널에는 이 화장대 말고 이 화장대가 있는 제 작업방, 뭐 별거는 없지만 제 작업방도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채널에서 작업방 투어를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 작업방인데 화장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내 바지 보여. 일단 여기가 제 화장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대 정보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 이 식탁과 의자와 조명 거울이 다 따로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화장대가 아니라 식탁이에요. 동서가구에서 그냥 2인용 식탁을 제가 화장대로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쪽에는 제가 바비브라운에서 예전에 받았던 제품들이에요. 바비브라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맥 제품들, 여기도 맥 제품, 요거까지 맥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니스프리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인데 미리 선출시에서 받았어요. 이런 색상이에요.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무엇보다 뚜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런 색감입니다. 이런 색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프리 스타. 이거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건데 미국에 있는 제 능력자 친구가 구해줬어요. 색깔이 진짜 이렇게 노란색 립스틱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짜 노란색이에요. 제가 바르고 다니진 못할 것 같은데 소장 욕구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맥에서 예전에 나온 컬렉션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맥에서 그 유명한 모란지 컬러예요. 되게 예쁜 레드 오렌지 빛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귀여운 에뛰드하우스 제품들, 그리고 여기는 랑콤이랑 에스티로더 뭐 입생로랑들 있고 이것도 클리니크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타 등등의 제품들, 제가 좋아하는 페리페라 잉크들도 여기 다 있고 키코 하트 립스틱들. 자, 그러면 립 제품을 떠나보내고 일단 여기 보여드리면 제 향수들.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박스 안에 있어가지고 아직 못 꺼내놨어요. 여기는 제 향수들이고 이쪽은 제가 잘 쓰는 파운데이션들이랑 뭐 써보려고 하고 있는 파운데이션들. 그 중에 제일은 겔랑이니라 겔랑 파운데이션이고요. 이 제품도 진짜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주셨는데 진짜 좋았어요. 다음에 땡미라클도 좋고 이거는 이제 투페이스드의 본디스웨이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너무 노래요. 커버력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저한테는 좀 너무 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기타 등등 제품들 있어요. 이건 제 샤워워시, 그 다음에 이거 그 등드름 때 소개해드렸던 바이바세, 그 다음에 여기는 헤어 앰플이랑 정말 기타 등등 제품, 헤어 제품들이 많아요. 선스프레이, 이거 헤어 미스트, 그 다음에 여기 아베다 헤어 제가 추천해드렸던 거 더 바디샵. 이거는 이제 요새 좀 쓰고 있는 얼라이브랩의 로션이랑 토너 제품이에요. 에멀전이랑 토너 제품. 이거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격대도 괜찮고 순해서 제가 나중에 학생 스킨케어 제품 추천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서랍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제 베이스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겔랑 로르. 혹시 비싼 게 짱이지. 이거는 디올 제품. 근데 이거는 그냥 쏘쏘했어요.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있으면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막 계속 손이 가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또 제가 사랑하는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이것도 진짜 좋아요. 다음에 요새는 잘 손이 안 가서 안 쓰는 제품인데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에뛰드하우스 거. 이쪽에는 이제 섀도우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더럽지, 민망하게? 여기 에뛰드하우스 제품도 있고 사실 에뛰드 제품이 가장 많아요. 제가 저렴이 섀도우는 에뛰드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모노아이즈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웨딩 피치 컬렉션. 제가 구매했었는데 생각보다 별로여서 전 색상을 구매하고 전 제품을 다 구매를 했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더바디샵의 이 큐브 제품. 이거 곧 있으면은 단종된대요. 저 하나 더 사러 가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 선크림이랑 기타 제품들. 컬포스쿨 선크림 이거 좋아요.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크림. 평생 선크림 하나만 써야 된다면 이걸 쓰겠어. 그리고 얘도 진짜 좋아요. 얘는 프라이머 기능은 없지만 정말 촉촉해서 좋아하는 셀퓨전시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이건 헤어 로션인데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이거는 제 구독자분이
예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귀여운 쪽지도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잘 쓰고 있어요. 두 개 주셨는데 하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쿠션들. 요새 나온 쿠션들 제가 써보느라고 많이 빼놔가지고 다 없는데, 아무튼 쿠션들은 이 정도.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건 에스티로더 제품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커버력이 있고 약간 진짜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싫었는데, 역시 커버가 짱이야. 킬커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써봤거든요. 예전부터 유명해서 써봤어요. 근데 저는 트러블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일단 괜찮아요. 괜찮은데 홈쇼핑만큼은 아니에요. 딱히 좋다 안 좋다라고 가릴 수가 없는 제품?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한번 써보면 나쁘진 않은 제품이에요. 이거 자세한 건 제가 조만간 또 들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새 제품들, 제가 아직 뜯지 않은 제품들 몇 개, 잉크 틴트들 있고 속눈썹 같은 거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클로스 앤트 카운터 젠씨가 콜라보한 제품인데 상자가 예뻐서 상자만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냥 기타 등등 뭐 헤어 제품도 있고 이것저것 넣어놓은 곳, 조이바 브러쉬 케이스랑 진짜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곳.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그래도 화장품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일단 이쪽은 섀도우 팔레트들 있는 곳이에요. 다른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것저것 다 있어요. 이건 제가 미니박스에서 썼던 팔레트 제품. 이것도 괜찮아요. 바비 브라운 팔레트도 좋고요. 이거는 근데 지금 단종됐어. 없어요. 그다음에 엘프 하이라이터. 이거는 네이키드 어반 디케이 3. 그리고 이거는 VDL 팔레트인데 저는 VDL 팔레트는 그냥 그랬어요. 뭔가 제 스타일 색깔은 잘 발색이 안 되고 이런 진한 거는 너무 쓸데가 없어서. 그리고 좋아하는 건 역시나 이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은 다 할 수가 있고, 자매품으로 이 작은 제품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틱 제품들 위주로 모아놓은 곳이 완전 카오스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에뛰드에서 보여드렸던, 에뛰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있고, 맥 마스카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샷 제품인데 이렇게 발색이 되는 섀도우예요. 진짜 예쁘죠? 펄감이 자랄자랄해서 되게 예뻐요. 이거는 문샷 컬러 무니크 크레용 익스트림 100일 제니스 헤어라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쓰고 있는 요 아이돌 마스카라. 그러면 다음은 여기는 이제 블러셔랑 쉐딩 제품들 모아놨어요. 메이블린 쉐딩이고, 이거는 제가 한별 매거진에서 보여드렸던 에스티로더 제품. 색깔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거는 맥 블러셔인데 이것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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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말린 장미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 러브 조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치카아손 제품들, 제가 좋아하는 단델리온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나름 국민 블러셔죠. 나스의 오르가즘 제품. 색깔 진짜 진짜 예뻐요. 발색이 좀 진하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뭐 마찬가지로 별다른 거 없어요. 제가 아직 개봉하지 않고 쟁여놓은 제품들이 몇 개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려고 대기하고 있는 제품들. 그 다음에 이쪽은 다 렌즈예요. 렌즈. 뭐 어디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구매한 것도 있고 아직 다 못 쓴 것도 있고 이렇게 다 렌즈들. 근데 이거 시크리즈 제품 맞죠? 이거 그레이 내추럴 그레이. 이거 색깔 예뻐요. 저는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색이 예뻐서 계속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너비 실리콘 제품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릴문. 릴문은 많은 분들이 제가 끼고 나오면 꼭 물어보세요. 근데 눈이 왜 이렇게 커졌냐고 물어보세요. 얘가 직형이 진짜 크거든요. 제가 평소에 끼는 제품들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쪽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쪽. 저는 나름 화장품이 없는 편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브러쉬들. 제가 잘 쓰는 브러쉬들. 이건 다음번에 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역시나 빠지지 않는 제 이거 각질 패드. 그리고 얼라이브의 아이스크림. 저는 이런 화장품들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요새 쓰고 있는 제품들이고, 또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이 레티나지 미스트. 다들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 저도 너무 비싸요. 근데 쓰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역시나 보여드렸던 겟랑 에센스. 그냥 서스한 제품이에요. 가격만큼 엄청 좋다는 모르겠는데 그냥 손이 가는 제품. 그다음에 여기 아베다 제품들 두 개, 한별 매거진에서 보여드렸던 것들. 그리고 사실 여기 뭔가 숨어있는데 짜잔! 이거는 이제 제 구독자님이 제가 두 번째 별 오픈했을 때 보내주셨어요. 여기 라디오는 별별 라디오.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트레일러를 여기다가 왜 놨냐면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래 칸에는 제가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잘 쓰는 제품들을 놨고, 여기는 솜이랑 면봉, 또 각질 패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제 고데기랑 원래 드라이기 고데기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좀 치워놨어요. 저쪽 방에서 하느냐고. 아무튼 여기 있는 제품들을 잘 쓰는 제품들이에요. 이거 마스카라, 눈썹 마스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제 미국 친구가 보내준 블러셔, 웨덴와일드 블러셔인데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 외에 여기 뭐 트윈 틴트도 있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아임 쉐딩 팔레트. 이것도 색이 자연스러워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레티나지 골드 앰플. 이것도 잘 쓰고 있고, 아 이거는 여기에 이 롤러랑 같이 쓰고 있어요. 쓸 때마다 소독해야 되긴 하는데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킴닥스 애청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빼고 다시 집어넣고 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건 이제 소프시스 제품인데 제가 텐바이텐에서 구매했어요. 좀 할인해가지고 35,000원인가? 그러면 이렇게 제 화장대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거 의자도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건데 기억이 안 난다. 제가 화장대랑 거울, 그리고 의자, 그다음에 여기 아크릴 이 제품들, 이런 것들 트레일러도 그렇고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더보기란에 둘게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제 방들 또 궁금하시다면 두 번째 별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